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제100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대신과 백석교단이 교단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통합을 반대했던 대신개혁협의회 측 총대들은 교단 통합 불법을 주장하며 단독 총회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0회 정기총회가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청주 상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가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은혜와 감사, 회개와 반성, 사명과 비전의 새 역사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총회에서는 교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14일부터 닷새간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진행된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단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이단대책 법률자문단 구성과 전국노회 이단대책위 설립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신설된 총회정책연구소는 총회 재판구건 및 선관위원 직선제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총회 결의를 요청했지만 정책연구소의 권한과 정체성에 대한 총대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총회에서 정책까지 허락받고 한 회기 혹은 두 회기 연구를 해서 본회에 보고하면 채용 여부를 우리 본회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보고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결정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부에서 올라오지 않은 이것을 갖다 여기서 다룬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결국 정책연구소 권한과 정관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자립교회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교회 자립지원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미자립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자립교회에 대한 교단과 노회의 재정적, 목회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회 안에 있는 지원 가능한 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인데 한 노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타 노회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회 내 교회 교세 통계 보고를 10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과 1%였던 지원교회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2%로 책정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총회 첫날 열린 임원선거에서는 99회기 부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목사 부총회장에는 성남 성현교회 김선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편 총회가 열린 반야월교회 앞마당에서는 전병욱 목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3.1교회 교인들의 피켓 시위도 열렸습니다. 구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과 백석이 정기총회를 통해 교단 통합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통합과 동시에 대신교단은 둘로 나누어져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총회라는 표어가 무색해졌습니다. 총회 과정에서 통합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호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장 대신과 백석이 결국 교단 통합을 이뤘습니다. 이로써 국내 장로교단 중 세 번째 규모의 교단이 탄생했습니다. 통합교단 총회장으로는 장종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으로 하고 신학교 명칭은 백석대학교 대신신학대학원으로 결의했습니다. 훗날의 역사는 분열로 얼룩진 장로교 안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되기 위하여 교단 통합을 결정한 우리 대신과 백석교단에 대해 귀중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총대권을 박탈당한 통합 반대 측 총대들은 이날 총회 장소에 방문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석과의 통합 총회 직전 열린 대신교단 제50회 총회 진입 과정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 측 목회자들과 미리 배치된 용역 경호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대신 측 정광훈 총회장은 일부 총대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백석과의 통합을 결의하고 통합총회 장소로 빠져나갔습니다. 총회 산하 지교회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회와 전국노회 수위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법률상 정하고 있는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백석총회와의 통합총회는 완전무효임을 밝혀둔다. 통합 반대측 총대들은 정광훈 총회장이 선언한 대신교단 50회 총회 폐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속회한 후 자리를 옮겨 총회를 이어갔습니다. 총회에서는 모자이크 교회 박종근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대신이라는 교단 명칭과 총회 회관, 신학교 문제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양측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QTV 뉴스 홍우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0회 총회가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청주 상당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교단을 이끌 총회장으로는 최영남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이성희 목사가 선출됐으며 최근 불법 대부업 논란을 빚은 총회연금재단은 2년마다 외부 특별감사를 받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 제100회 총회에서는 1,460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해 사회와 교회 간의 갈등을 끊고 화해 중심적 하나 된 교회를 통해 변화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나부터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우리를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임원 선거에서는 부총회장이던 광주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했습니다. 최 목사는 화해 시대를 열어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현실 공간 혜택을 제공하며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산간벽지 도서 교회들까지도 화해 중심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고요. 공간을 초월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제2총회를 만들어서 전 교회에 이제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1,200표 지지를 받아 260표를 얻은 승리교회 문원순 목사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신학적으로 올바르고 나갈 길을 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챙겨서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을 세우고 또 복음의 역군으로서 우리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고금리 대부업으로 논란이 됐던 연금재단 진실공방이 핵심 안건이었습니다. 연금재단 외부감사관리위원회는 특별감사 보고를 통해 기금운용 가이드라인 결함과 저조한 투자 수익 등 8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총회 파송 이사들은 해임됐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특별감사를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임면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레마 선교회 이명범 목사 이단 해제 건은 격론 끝에 1년이란 유예 기간을 두고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QTV 뉴스 송승은입니다. 한국 군목회가 대한민국 군종 목사 67년사를 출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군합동 세례 44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광림교회 김선두 원로 목사는 군목으로서의 경험이 광림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며 모든 군종들이 십자가 군병되어 나아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군목회 사무총장 백창현 목사는 과거와 달리 군선교 현장이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며 군선교 사역자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군종 목사 67년사는 육해공군 군종의 역사를 총망라해 집필한 것으로 2년간의 자료 수집과 현장 탐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군목회는 군선교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군종 목사들이 복음으로 무장해 전진하기 바란다고 출판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고우개발 NGO 월드비전이 추석을 앞두고 추석이 슬픈 내 고향 아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자신의 고향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풍성한 추석을 선물해주는 것으로 서울과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에 거주하는 아동을 결연하거나 사랑의 도시락을 후원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월 5만 원씩 국내 아동 후원을 하면 도움을 받는 가정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문 사회복지사의 방문과 상담 등이 지원되며 매월 만 원씩 사랑의 도시락 정기 후원을 하면 매월 세 가정에 따뜻한 한 끼의 도시락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호선 월드비전 마케팅 본부장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자신의 고향에 살고 있는 어려운 처지의 아동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랑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캠페인은 오는 10월 9일까지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과 고려가 지난 15일 고려총회신학대학원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각각 총회를 개최하고 이튿날 역사적인 통합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고신 측 신상영 총회장은 서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힘써서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으며 고려 측 원현호 총회장은 헤어진 지 40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가 돼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교단은 2천여 교회와 50만 성도 규모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교계 국회평신도 5단체협의회 등 한국교회 8개 단체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나타난 종교 편향을 시정하고 기독교에 대해 공정하게 서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근대를 설명하는 대목에선 불교와 유교를 통해 대륙의 문화가 한국에 전달됐다고 서술했는데 근현대사에선 기독교를 통해 서구 문명이 유입된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키로 했습니다. 청어람이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신학생 및 젊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학생 모임을 창천 감리교회에서 갖습니다. 그 첫 번째 모임으로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새물결 플러스 대표 김효환 목사가 신학 공부 헛하셨군요라는 주제로 신학생들의 독서 및 공부, 신학 공부와 목회의 상호관계에 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에는 창천감리교회 손성영 목사, 11월 23일에는 성공회 희년교회 김홍일 신부, 12월 21일에는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의 강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 대책위원회가 오는 10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홈리스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홈리스 문화제는 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준비된 행사로 지난해 개최된 바 있는 제1회 노숙인 창작 음악제에 이어 거리의 아빠들 희망을 선포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제는 극과 전시가 어우러지며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과 부산 노숙인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